자, 29번 어법상 틀린 건데 뭐 읽으면서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어법상 틀린 문제는요 구조적으로 먼저 조금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2는요 뭐 형용사정 용법으로 쓰인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애들 많이 낚였겠네. 이렇게 some of가 나왔는데 앞에 콤마가 있잖아. 관계대명사라서 지금 관계대명사 절이 이끌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켜 주려면 뭐가 필요할 거야? 접속사가 필요하겠지. 동시에 그러면서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지금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정도로 다, 그러니까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로 봐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동사에 S 있으니까는 빨리 주어를 찾으라는 얘기가 될 텐데 일단 뭐 이게 동사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거부터 판단을 해야겠네. 이걸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고요. 귀찮으니까. 멋지는요 뒤에 바로 뭐가 있어? 비교급 보이지? 그러니까는 비교급 강조하기 위해서 온 거고. 자, 지금 이거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이렇게 비교급에서 어디에서? 비교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대동사를 많이 쓰게 됩니다. 뭘 쓴다고요? 대동사.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를 따라가는 거니까는 앞에 있는 동사가 지금 여기에서 indicate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할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구문이라서 일반 동사를 써야 됐으니까는 did를 쓴 것 같네요. 이거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문법 문제가 5번에 또 대동사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애들이 좀 어법 문제는 좀 많이 틀렸을 것 같네요. 요번에. 자, 일단은 그냥 우리는 그 기말고사를 준비하니까 한번 볼게요. 이분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접속사죠. 뭐 물론 여기에 뭐 디스파이트를 쓰면은 분명히 안 된다라는 건 시험 문제에서 많이 우리가 연습하게 될 겁니다. 전치사 아니고 접속사예요. 그 인스티튜션이, 자, 인스티튜션이 뭐지? 기관인데 그 기관은, 잠깐만요, 이거 좀 크기 좀 크기를 한 이 정도 맞춰놓고 하자. 그 기관인데 뭐뭐와 같은 기관들이냐면 월드뱅크와 같은 그러한 기관들은 유즈 사용하는데요 뭐를 사용하면 부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웰스를 그냥 부 정도로만 해석하면 되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정도의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봅시다. 뭐뭐 하기 위해. 됐지? 자, different가 보이죠? 그치. 그리고 ate가 붙은 형태가 되겠네. ate가. 그래서 얘는 다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니네들도 알다시피 distinguish. 이것도 구별하다라는 표현이고 또 이 애들이 잘 모르는데 이 tell도 마찬가지로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테리 말하다가 말고 여기까지는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말, 그 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누구 사이를 구별하냐면요 between, developed 발전이 이미 된, and 그리고 developing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니까 developed는요 선진국.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는 뭐가 되는 거야? 개발도상국. 알았어. 그러면 발전하지 않은 나라들은 우리는 뭐라 하면요? undeveloped 써요. 얘는 그럼 발전하지 않으니까는 후진국이 되는 거야. 자, 얘는 이제 후진국이 되는 거고 요거는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가끔 나오는데 제3세계라는 단어 써서 third world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얘도 보통은 후진국을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요런 거 사우스 어떻게 쓰는 거지? 사우스 네이션스. 그럼 어디에 있는 나라들이야?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지. 영어에서 남북 문제라는 표현이 되면은 경제 문제라서 북쪽은 그 뭐지? 아메리카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리오 그란데강 알아? 네, 그지 크겠지. 그거는 위쪽은 미국이 되고 아래쪽은 멕시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남미 쪽은 경제적으로 좀 부흥한 나라들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 네이션 하게 되면은 적도의 밑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잘 사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지. 북쪽에 있는 나라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번영을 한 나라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얘네들은 보통 경제적으로 좀 후진되어 있는 이라는 나라를 뜨고 있어요. 제3세계는 왜 후진국이냐면 그 냉전 시대 때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면은 미국과 같은 나라들, 그리고 공산주의 진영하면 소련과 같은 나라들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편을 들지 않으면 우리가 석유도 안 주고 지원도 안 해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 편을 들은 거야. 북한은 소련 편을 든 거고. 그렇게까지 전쟁까지 했는데, 대리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을 겪어보면서 아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래요 라고 얘기했던 후진국들이 제3세계야. 그래서 제3세계라고 하면은 그냥 뭐 자유진영이나 뭐 이념적인 대립이 아니라 그 틈을 타서 자기네들끼리 연맹을 맺은 후진국들을 얘기하는 게 제3세계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됐지?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도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슈퍼파워. 대부분 이제 대문자로 쓰는데 슈퍼파워 하면 강대국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겠지?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기억해 두고 갈게요. 일단 가봅니다. 비록 그 기관들이 선진국과 후진국, 그 개발도상국을 구분하기 위해서 부라는 말을 사용할지라도 그들은, 자,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기관들이 되겠네요. 그 기관들은 또한 동의하기도 합니다. 데디아를요, 자, 동사 다음에 접속사 대시 나왔고 완벽한 문장으로 오죠. 발전이라는 것이 is more, 그 이상이야. 경제적인 성장 그 이상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됐지? 그러면 이 얼더우도 이분이분의 양보 절일에서 벗과 같은 느낌인 거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꼭 발전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성장 그 이상이라는 얘기니까는 발전은 경제적인 것 말고 또 다른 발전이 더 숨어 있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겠네. 자, 그렇게 사고를 넓혀가면서 글을 읽으면 편합니다. 그 발전이라는 것은 또한 include, 포함합니다.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성장 말고 뭘 포함하냐면 첫 번째, 여기는 다른 생각 밑줄 볼게요. 그 사회적인 발전, 그리고 environmental, 환경적인 변화의 발전들을 포함합니다. 셋, 그 변화는, 사회적인 변화와 환경적인 변화는 that 뭐냐면 어떤 변화냐면요 야기된 변화야 아니면 accompany가 수반하다야 수반하다 동반하다 같이 가는 거지 그지 수반하는 건데 경제적인 그 수반과 함께 아 경제적인 성장도 하지만 그 발전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사회적인 발전과 경제적인 발전도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 몇몇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 sum of which를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이제 콤마 찍혀있고 위치는 end죠. 그리고 sum of them 이렇게 가는 거야. 그들 중 몇몇은 이렇게 되는 거고. 관계대명사를 썼다는 얘기는 초우나 이 end랑 이 them이랑 합쳐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위치가 된다는 얘기지. 관계대명사가 원래 접속사의 기능도 해야 되니까. 알겠지? 이 엔드가 없어짐으로써 위치가 된 거고 문장을 연결시켜줘야 될 테니까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이 아 포지티브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그리하여 아마도 뭘 수도 있어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변화의 일부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엔드 그러니까 엔드 덜스는 이렇게 하자 따라서 그에 반해서 아마도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게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게. awareness가 뭐지? 깨달음, 인식. 그렇지. 그 인식은 has grown, 성장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못했다. 성장했습니다. 잘해왔습니다. have 플러스 pp니까 현재 완료. 과거부터 그 인식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성장해 오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고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 성장하는. 그렇지. 그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들이라고 할까? 컨티뉴네. 잘하고 있고 계속해서 잘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됐네요. 즉 그것은 그 질문이 자 볼게 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경제적인 성장이 is affecting people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은 그리고 그 행성에 끼치는 영향의 그 질문은 need 필요로 하는데요. 뭘 펴면 to be addressed. 자, address 저번 시간 했었지? 주소 말고 연설하다 말고 하나 또 뭐 있었어? 문제를 해결하다, 다루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지? address의 뜻이 첫 번째 중학교 1학년 때 주소라고 배웠는데
두 번째,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할 때 그 어드레스라는 표현을 써서요. 연설하다 해서요. 스피치의 의미도 있는데 세 번째, 무슨 뜻이 있냐면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다 해서 솔브의 의미 아니면 그 문제를 딜 위드, 다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트리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트리트, 다루다, 딜 위드, 다루다, 문제를 해결하다에 결국은 여기서 가로 닫아볼게. 여기서 선생님이 가로 이렇게 닫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하우에 걸려있는 오브에 걸려있는 부분이 이거야. 이거에 대한 그 질문이 need to be addressed니까는 해결되어져야 할,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문장이 지금 여기에서의 핵심 문장이 될 텐데 왜 핵심 문장이 되냐면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 해석하기가 까다로웠어. 왜냐? 이 대시 누구를 꾸며주는 거냐면요. 어어연이스를 꾸며주는 동격이 됐절이야. 근데 조금 멀리 있지. 그 인식이 자랐는데요. 아직도 그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인식이? 어떻게 경제적인 성장이 사람들하고 그 지구의 행성은 지구를 얘기하지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에 대한 그 질문이 다뤄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 인식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이 부분 잘 해석해야 돼요. 나라들은 아 천천히 러닝 배우고 있습니다. 뭐를 배우고 있냐면 데디아를 배우고 있습니다. 역시 접속사예요. 뭐를 배우고 있냐면 it is cheaper, 더 싸. 그리고 이것 이것은 야기시킵니다. 훨씬 더 적은 고통을 야기시켜요. 자, 이것은 훨씬 더 싸고 그리고 더 적은 고통을 야기시킵니다. 됐지? 뭐 하는 것이? 그래서 it은 지금 이 구조가 좀 잘 안 보였었어요. 가짜 주어가 되는 거고 it is 형용사 그리고 to 부정사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진짜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주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동사의 보어 부분이 또는 동사 목적어 부분이 좀 요 안에 들어가서 조금 길게 나와서 조금 어려웠었었네. 자, 다시 갈게. 이것은 훨씬 더 싸고 그리고 이것은 더 적은 고통을 야기시킵니다. 뭐 하는 것이 이렇게 가야 돼. 진주어인 걸 잘 봐야 될 거예요. 진주어인 걸. 노력하는 것이. 뭐 하려고?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를 줄여요? 해로운 영향들을. 그 경제적인 활동과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그 해로운 효과들을. 자, 이 부분이야. 초기의 프로젝트나 그 활동의 해로운 효과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언제? 초기에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싸고 더 적은 고통을 야기시킨다라는 것에 배우고 있습니다. 됐지?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은 when이 뭐뭐 할 때가 아니라 이때 콤마 찍혀 있고 when이 있으니까는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가 초기가 언제냐 하면 it is planned 이것이 계획되어졌을 때야.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거는 뭐가 되면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앞에서 얘기했던 economic activity라든지 앞에서 얘기했던 economic activity라든지 아니면은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 그 계획이 세워졌을 때 계획이 세워졌던 단계는 초기 단계가 되겠지? At the beginning이 그 부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end then이라고 봐도 되고 동격 정도로 봐도 되는 거야. 이 콤마 콤마는 뭐뭐보다는 after damage appear 그 피해가 나타났을 직후보다는 계획의 초기에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세워져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싸고 더 적게 든 고통을 더 적게 야기시킨다라는 것을 천천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해석해야 돼요. 알겠죠? 이해됐지? 선생님이 왜 at the beginning에 네모 쳤는지 알아? 여기에 핵심이야. 계획을 세울 때 초기에 줄이려고 노력해라. 환경 문제를.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 this에 동그라미 치고 위에다가 한글로 적을게. 한글로 뭐라고 적었냐면 계획 단계에서 아니면 그 경제적인 활동
초기에 초기에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해로운 영향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초기에 노력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is not easy.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은 항상 imperfect. imperfect니까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항상 완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불완전할 겁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의 인식은 자 거기서 이제 필요성의 인식인데 이러한 이폴트 노력이죠. 이러한 이폴트 노력에 대한 필요해 그 인식은 인디케이트 뭐합니다? 인디케이트합니다. 나타냅니다. 가르칩니다. 지시합니다. 자 뭐를 지시하고 있냐면요 더 큰 이해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도덕적인 컨선 관심을 도덕적인 관심 정도로 해석할게요. 도덕적에 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땐 뭐뭐보다는 그 이전의 widespread 태도보다는 이전의 widespread 널리 퍼졌던 그 태도가 뭐했던 것보다는 가르쳤던 것보다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태도가 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이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태도는 어떤 태도야? 강요했던 태도입니다. 오직 on creating new product, 새로운 상품만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던 거, 그리고 서비스를 포커스를 너 왜 자꾸 포스 강요하더라고 뭐냐? 집중하다인데 미안하다. 포커스 on 집중하다. 새로운 상품의 생산에만 집중을 하고 서비스에만 집중을 했던 이전에 프리비어스가 이전이란 뜻 알고 있죠? 이전에 널리 퍼진 이러한 만연한 태도들이 가르쳐 나타냈던 것보다는 더 좋은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이제 주제를 뭐라고 갈까? 이 글의 주제는 자, 제목은요, 이렇게 하자. 경제 성장이 인간과 지구에 영향을 미침. 새로운 효과를 줄이기 위해 해로운 효과를 주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계획을 세움. 초기 단계에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계획? 좀 이제 영향을 그 해로운 효과를 덜 미칠 계획을 세워. 그거는 완벽하지 않지만 뭐다? 이 정도로 하자. 이 정도로 끝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주제문 정도로 보면은 문제는 이거가 되겠지. 이러한 노력의 필요성의 깨달음.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이야? 지구에 또는 인간에 해를 안 끼치려는 노력이 되겠지. 이 정도까지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위에서부터요, 선생님이 좀 문법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자. 기간들이 주어가 됐으니까는 동사에 S 안 붙었죠. 자, differentiate라는 단어는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이 대시 가리키는 게 결국 변화들이기 했기 때문에 아까지 같이 왔고 지금 수동 태까지 볼게요. 그리고 sum of which는 문법으로 이거는 그 계속해서 많이 나올 거니까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needs의 동사에도 밑줄이 여기 이미 나왔던 거지 be addressed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다가 저기 해결되어야 될 문제.
이 3번, 4번 문장이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거니까는 두 개 집중해서 좀 잘해야 돼. 요거 부분만 해도 뭐 문제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지금 투부정사가 뭐로 쓰였어요? 주어로 쓰였습니다. 그치,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그 doing으로 써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야. imperfect 단어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됐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보고요. 30. 가장 이 어드밴스드 진보된 군대의 제트기는, 자, 제트기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서는 제트 그 비행기를 얘기하는 거야. 군대의 밀리터리의 제트기는 아 뭐뭐입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입니다. 자,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요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래요. 나도 몰라 이게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래요. 한번 가볼게. 그들은 그 제트기들은 이렇게 하자. 아 또한, 아니 또한이래. 나 오늘 자꾸 영어를 이상하게 보지. 쏘 동그라미, 대 동그라미 이렇게 가자.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쏘대꾸문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이게 쏘 다음에는요 지금 비동사로 끝났으니까는 아 형용사나 이제 부사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시 와서요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뭐하다 또는 뭐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줄 건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때 대시를 그래서라고 해석할 겁니다. 그들은 너무 unstable해서, 자 stable이 안정적인데 어디부터 쓰니까는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은 need 필요로 합니다. 뭘 필요로 하냐면 그 automated 자동화된이 되겠죠. 자동화된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너무 불안정해서요. 탭부터 가로 열자. 어떤 시스템이 불안정한, 그 시스템은요 can sense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요 act 행동할 수 있단데요 좀 더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누구보다 인간의 오퍼레이터가 작동하는 사람이 되겠죠. 작동자 하면 좀 이상하니까 조종사라고 하자. 인간 조종사보다 maintain control, control은 통제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 조종사보다도 더 빠르게 행동할 수 있고 더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그 자동화된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트기가요 자동 비행 조종 장치는,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는 그러니까 인간보다도 더 빠르게 판단하고 더 빠르게 조종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까먹으니까요 여기 갈게요. To maintain 인간의 조종사들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는요 뭐뭐하기 위해 부사적인 용법으로 해석했어요.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리고 자꾸 까먹어서 그냥 하고 가게. automated 하게 되면 자동화되니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ed가 붙은 거고요. 소대꾸문은 조심하고 여기 형용사 들어간 거 한번 체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우리의 의존은 이러한 똑똑한 기술에 대한 그 의존은 has read to 초래했습니다. has read to 밑줄 올게요. read to가요 결국 뭐뭐를 초래하다라는 표현이었었죠. 초래했습니다. 뭘 초래했어요? 패러독스를요. 자, 패러독스를 역설이죠. 역설이라는 것을 초래했습니다. B형인 줄 알았거든요. 갈게. 그 테크놀로지, 기술이 임프루브 하면서, 임프루브가 개선시키다, 발전시키다라는 표현인데 이 as가 누구랑 연결, 어떤 접속사로 쓰였었을 때 항상 우리는 as의 뜻이 여러 가지니까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믿으세요. 괜찮아요. 동사까지 갔을 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임프루브, 발전하다, 인크리즈, 증가하다, 그로우, 성장하다, 잘하다 뭐 이런 식이 되잖아. become, 되다 이런 동사들이면은 결국 좀 약간 뭐하고 있어, 방향성이 좀 존재하는 동사들이 있지. 위로 가거나 아래 가거나 좀 커지거나 막 이렇잖아. 그럼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알겠습니까? 얘네들은 뭐뭐함에 따라 아니면 뭐뭐하면서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improve, 증가함에, 증가하면서,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은 become 되는데 좀 더 신뢰할 만한 또는 reliable니까 믿을 수 있는, 좀 더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좀 더 에피션트, 효율적이게 되었습니다. 아, 기술이 증가하면서요.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이었어. 그래서 인간의 그 조종사는요. 디펜드 온, 의존합니다. 이것을 훨씬 더 많이, 역시 이제 머치스틸 이븐팔에서 훨씬 정도로 해석해줬죠. 자, 일단 has read to 뭐뭐 해오고 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read to는요 뭐뭐를 초래하다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 paradox가요 빈칸으로 좀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빈칸으로 p 적어놓고서는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해서 주관식으로 나와도 서술형으로 나와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단답형으로 나오는 추세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비교급 강조됐고 it becomes reliable and more efficient. 지금 좀 더 현진과 and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해서 여기에 형용사 들어갔으니까 얘도 형용사 나와야 된다라는 거 병렬구조 확인해 주고요. 병렬구조 인간의 조종사입니다. 가볼게요. 네 번째 문장.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그들은 lose 잃어버립니다. 뭐를 봐요? 집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become 되는데요. distract 산만하게 되어지고요. and 그리고 그들은 check out 합니다. 자, check out 하면요. check out 하면 나가다 정도로 볼까? check out 하면 보통 나가는 거잖아. check out 합니다. 떠납니다. 이 정도로 가자. 떠납니다. 자, 콤마 찍혀 있고 ing는요. 1번.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2번 아니면은 뭐뭐 하면서 정도 이 두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되거든. 웬만하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 시스템이 to run 운영되도록 이렇게 아 선생님 잘못했다. 선생님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여기 선생님 while로 해석을 해줄 겁니다. 요거 잘 보세요. 그럼 리브는 뭐뭐인 채로 내버려 두다라는 오형식 동사라 그랬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그럼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목적 보어 오형식의 구조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뭐뭐인 채로 내버려 두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온이니까는 뭐라는 거야? 스스로? 스스로 정도 할까? 스스로? 스스로 운영하도록 그 시스템이 운영하도록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는 주어 동사처럼 보이니까는 잘 해석해야 돼요. 그 시스템이 스스로 운영되도록 내버려 둔 동안에 둔 채로 체크아웃 떠납니다. 자, 지금요 4번 문장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적을 거야. 문제점이야. 자동 조종 장치의 문제점이 나왔어. 뭐 어떤 문제점이 나왔냐면 너무 우리가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잃어버리는데 뭐를 잃어버렸냐? 통제를 잃어 그 집중력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력을 잃어서 산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합니다? 체크아웃 합니다. 체크아웃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떠나다 나가다라 그랬지. 떠나버려요. 멈한 채로 그 시스템이 스스로 운영되도록 떠나버립니다.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겠네요. 케이스니까 이제 사건 정도로 보게 될 텐데 이제 뭐 경우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그 파일러팅 매시브 에어라이너. 자, 에어라이너가 뭐죠? 여객기, 대형 여객기, 큰 여행기를 파일럿 타는 것은 조종하는 것은 그래서 매시브 에어라이너는요 그냥 이렇게 가자. 대형 여객기, 거대한 매시브 에어라이너 여객기, 비행기, 항공기, 대형 항공기를 운전하는 것은 파일럿 다 조종하는 것은 could become 될 수 있습니다. 끊어주세요. 수동적인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occupation은요 이제 직업이란 뜻입니다. 직업 일, 수동적인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긴 지금 수동적이라고 표현한 게 맞냐 틀리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내가 집중력을 일부 내버려둔 채로 떠났으니까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 조종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뒤에서 나오면 얘가 맞는 거야. 여기서 판단하려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어려워지는 거지. 아마 이거 3번에다 해서 틀린 친구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like 뭐뭐처럼 watching TV 보는 것처럼 TV 보는 것처럼 하는 거야. 수동적인 거야. 자, 왜 TV 보는 것처럼이라고 얘기했냐면요. 니네들 이거 알고 있어? 낙용이 없으니까는 멈추지 않고 내가 이거는 얘기해줄게. TV를 보는 거는 단방향이야, 양방향이야.
단방향이지. 걔가 전달해 주는 걸 우리가 보기만 하는 거지. 이건 수동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니네들이 핸드폰 뉴스 기사를 보고서는 거기다 댓글을 달 수 있고 나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양방향이야, 단방향이야. 내가 참여를 하면은 양방향이 될 수 있지. 내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 내 생각 전달. 그걸 양방향이라 그래. 영어에서는 그걸 적극적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청자가 과거에는 수동적인 시청자가 있었고 지금은 적극적인 시청자라는 얘기는 지금은 내 의견이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 예전에 받기만 했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요? 여기서 수동적이란 말은 내가 봤을 때 밑에를 읽지 않아도 웬만하면 맞을 것 같다는 얘기야. 마칭 TV 보는 것 마냥 그냥 운전해놓고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어, 잘 가네 이렇게 되는 거지. This is fine until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이것은 괜찮아. 끊어주세요. 이거는 좋아. 괜찮은 거야. 언제까지는? Something, 어떤 일이 unexpected, 예상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happen, 일어날 때까지. 초원아, 선생님이 무슨 얘기할지 알지? 띵으로 끝났으니까. 뭐로 끝났으니까? 띵으로 끝났으니까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주고 있어?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야. 만약에 unexpected, 그냥 예상치 못했던 일이 하면은 지금 우리 어순상 봤었을 때 something이 뒤로 가는 게 맞은 것처럼 보인다고, 자연스럽다고 해석상으로는. 하지만 띵으로 끝났기 때문에 뭐로 가야 돼?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후치. 형용사가 후치되는 거야. 뭐로 끝나면? 형용사로 끝나면. 아니 그러니까 야야 띵으로 끝나면. 연주 선생님이 조금만 실수하면 이렇게 눈 크게 뜨고. 아 가보자. 그 unexpected, 아까 얘기했죠? 예상치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오, 요거 조심해야겠다. 모르니까는 혹시 더 까먹을 수 있으니까는. 이런 거지. 뭐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도 옛날 하지만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얘를 뭐뭐한 것들 또는 뭐뭐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애들이 여기에서만 좀 멈춰져 있어. 예를 들면은 더 푸어 정도, 더 리치에만 중학교 때 여기서만 멈춰져 있어. 불쌍한 사람들, 더 리치하면은 부자인 사람들 여기 정도만 알고 있는데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이런 형용사류들이 누구냐면은 ing, 이 분사들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형용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얘도 형용사로 봐갖고서는 그 뭐 그러니까는 얘는 예상치 못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것들에서 주어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아주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그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리빌, 드러냅니다. 뭘 드러내냐면요, 인간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자, 여기 형광펜 밑줄 그어볼게요. 인간의 가치를 드러낸다. 그치? 기계가 할 수 없는 분명히 뭔가 있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는 What we bring to the table. 오호, 되게 좋은 표현 나왔다. 와우. Bring to the table이란 단어가 나왔네. 됐지? Bring to the table이 뭐냐면은 협상 중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는 협상하러 가져가다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와까지 있었으니까 우리가 테이블로 가지고 가는 것은, 이 얘기는 무슨냐면 내가 지금부터 니네들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 있는 거라고. 약간 관용적인 표현이지. 자, 우리가 가져가는데 테이블로다가 가져고 가지고 가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의역상으로다가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협상해야 될 것은, 아니면은 뭐 논의 정도 해야 할 것은 is 바로 뭐뭐입니다. 그 플렉시블입니다. 유연성입니다. 어떤 유연성? 다루는 유연성입니다. 그 새로운 상황들을. 자, 그럼 여기선 새로운 상황들은 좀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은 그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되겠죠. The unexpected만 써볼게요. 됐지? 됐음? 자,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나는 요 단어 있죠. Flexibility, 유연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고정적이진 않은 거죠. 알겠죠? 이해됐지? 기계들은 are not collaborating. collaborating이 뭐지? 협동하다라는 표현이죠.
협력하지 않습니다. In pursuit of 하면요, 뭐뭇을 추구하기 위해서, 요누라가 뭐뭇을 추구하기 위해. Joint goal. 자, joint goal은요, 한 번에 공동의 목표. 아우 씨, 좀 여기서는 좀 어렵네요. 어떤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그 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면의 정도라 할까? 오히려 반면에. 그래서 아하, 이렇게 하자. 나 동그라미 치고 여기를 벗으로 보자. 이렇게 세미콜론 되어 있는 걸 벗으로 보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콜라보레이팅,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단지 메어리 단지 서빙 에즈 하는 겁니다. 연주야, 서빙 에즈 모르면 선생님이 너한테 되게 섭섭해할 것 같아. 서브 에즈가 무슨 뜻이지? 그렇지,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이죠. 오늘은 자 가보자.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 단어가 있어요. 이 서브가 봉사하다, 접대하다, 섬기하다, 섬기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서브 에즈, 서브 투. 서브 에즈는 명사가 나와서 뭐뭐로서 봉사하다가 아니라 뭐뭐의 역할을 하다가 되는 거고, 서브 투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하는 역할을 하다가 되는 거야. 동사니까요. 알겠지?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아, 공동된 목표가 아니라 기계들은 그냥 뭐 하는 거야? 도구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겁니다. So, 그래서 그 인간 조종사가 기부스 줄 때, 기부업 할 때, 밑줄 그으세요. 기부업이 뭐지? 포기하다라는 동사죠. 포기할 때 오버라이트를요. 자, 오버라이트가 여기서 뭐지? 뭐를 포기하면? 오버사이트구나. 미안하다. 아, 나 오늘 왜 이러지? 관리, 감독.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 그 시스템은 is 좀 더 뭐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have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각한 액시던트, 사고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각한 사고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됐지? 자, 지금 여기에서는요, 문제점이 아까 드러났던 4번 문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상황이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기계가, 자동장치가 해결할 수가 없고, 인간의 유연성이 대처할 수 있는 거니까, 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면은, 기계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지문은 아까 보면서 또 까먹는다고. 자, 형광펜 밑줄 보면서 갈게요. 문법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콤마 찍혀 있고 ing 그런 건 현재 분사 부분이 보이고 있지만 이 리브 자체가 몇 형식 동사라 그래서 선생님이 5형식 동사라 그랬죠. 몇 형식 동사라고요? 5형식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 보어가 나오는데 얘네들을 해석할 때는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 주면 되는 거고요. 뭐뭐인 채로 내버려 두다라고 해석할 겁니다. 리브를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패시브로 수동적이라는 거는 단방향인지 양방향인지를 보라 그랬지. 알겠지? 수동적인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될 때고. 띵으로 끝났을 때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그리고 더 언스펙트도 됐고요. 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면 나는 이 플렉시블리티를요, 나는 이걸 단답형 문제로 내면 딱 좋을 것 같아. 빈칸 추론 문제나 단답형 문제로다가.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을 새로운 상황 또는 그 언스펙트드한 상황들을 다루는 그 유연성이 없어. 누구에게는? 기계가.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거지. 이거는 이제 해석만 좀 잘하면 될 것 같고요.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알아두면 좀 편합니다.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자, 지금 책에서 보면 in pursuit of 하게 되면 뭐뭐를 추구하기 위해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지금 in의 느낌을 살려서 추구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훨씬 더 해석이 조금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not이 나오고 세미콜론 나오면 not a 법비 구문으로 해석해 주면 된다라고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 서브웨이즈 모르면은 안 된다고 그랬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죠. 31번 가보죠. 어허. 자, 요새 이런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오네. follow 하면요, 따라오는 사람이니까는 추종자, 리더의 반대말 정도로 보면 되겠죠. 추종자들은요, can be defined, 정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거 여기는 하나 적고 가자. 이렇게 define이 정의하다인데, 그러면 a를 정의하겠지. 뭐뭐로서 적용하니까는 뭐가 될 거야? as b의 형태로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지금 be define이라고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결국 a가 앞으로 나온 형태가 돼서 a be defined as b의 형태로 보이겠지. 그래서 a는 정의되어지는데 뭐로서 정의되어진다? b로서 정의되어진다. 이렇게 되겠네요. 가볼게요. 그 추종자들은요, 정의되어질 수 있는데 그들의 위치에 의해서 뭐로서 정의되어질 수 있냐면요, as 뭐뭐로서, 여기 보이죠? subordinate로서. 자, subordinate는 부하입니다. 부하로서 적용되어지거나 아니면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of going along with readers wish. 부하라는 직책이나 두 가지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들의 부하로서의 그들의 위치로서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된 거야. 아니면 그들의 행동, 어떤 행동? go along with가 어울리다라는 표현이죠. 그들의 그 어울리는 누구? 리더. 리더의 go along with를 지금 따르니라고, 바람에 따르는? 바람에 따르는 행동에 의해서 정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그 추종자라는 거는 두 가지에 의해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하라는 직책이나 아니면 그 리더의 바람을 따르는 행동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두 가지래요. 하지만 추종자들은 또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게 되는 건데, 일반적인 얘기라는 게 be defined가 돼 있잖아. 그러면 얘는 수동태지. 수동태니까는 by 플러스 행위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생략됐다는 얘기는 이건 누가 얘기한다는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되겠지. 결국 이 행위자는 people일 경우가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의를 하는데 그 follower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하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리더의 그 바람들을 뭐 할 수 있는 거? 추종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알겠지? 그건 일반적인 통념이 되는 거야. 첫 문장이 BPP로 나오면, 뭐로 나오면? BPP로 나오면 대부분 그 문장은 사회적인 통념 또는 일반적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또 나왔어. 하지만이 나왔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거 말고도 추종자들은 또한 have, 가지고 있는데 power, 힘을 가지고 있어. 어떤 힘?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꼭 그 부하고 바람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처럼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추종자도 또한 가지고 있는 거야. 플로워드는요, empower 합니다. 자, empower가 힘을 주다라는 표현이야. 힘을 주다. 누구에게 힘을 줘요? 리더들에게 힘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스 볼자. 자,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바이스 볼자가 무슨 뜻이라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더가 누구에게 힘을 주는 거야? 팔로워에게 힘을 줄 수 있다 그랬지?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는 follow도 리더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아, 자, 내가 다 반대로 얘기했다. follow가 리더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도 그 누구에게도 맞출 수 있는 거야? follow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됐지? 바이스 볼자가 어떤 느낌인지 알았지? 반대도 마찬가지다. 야.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this, 이것은 has, read, 이끌었습니다. 자, 뭐를 이끌었냐면요, some 몇몇 리더십의 analyst. analyst가 누구지? 분석가들을. 분석가들, like 누구와 같은?
로랄드 헤이 페이츠 이 사람과 같은. 선생님이 왜 여기서 멈칫했냐면은 리드가 몇 형식 동사지? 5형식 동사입니다. 리드가 5형식 동사에서요 목적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이끌었는데 이러한 로날드 헤이 페이츠와 같은 분석가들, 리더십의 분석가들을 피하도록 만들었어.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단어, 어떤 단어? follow라는 그 단어를 피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또 뭐뭐 하도록, 그래서요 avoid가 첫 번째 1번 피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리포가 2번이 되겠죠. 언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을 empower leadership as, 자 report to be true. 아까 얘기했지 define as b가 a를 b로서 뭐하다? 정의하다라는 표현이었었지. 그러면은 똑같은 표현이 refer to as b가 되는 거야. a를 b로서 언급하다가 되는 거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이 이거 사용하도록, 그 follow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언급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을 A가 되겠죠. in power relation, 힘의 관계에서의 그 다른 사람들을 as 뭐로써? 시민이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constituent? constituent가 여기서는요, 구성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구성원. 시민이나 구성원으로서 언급하도록 했습니다. 됐지? 자, 여기 볼게요. 이 파워 릴레이션은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력 관계라고 돼 있어요. 그치, 리더가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추종자들이 있는 건데, 그 추종자들이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는 그 단어를 피하도록 만들고, 결국은 그 추종자들을 권력 관계에서 시민이나 구성원이라고 표현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야. 알겠죠? 조금 이제 지문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해요. 헤이 피제라는 사람은요, 헤이 페이츠라는 사람은, 헤이 페츠? 헤이 하파, 뭐야? is correct, 올바랐습니다. 틀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지, 옳아요. that. 오호, 지금 선생님이 왜 멈칫했냐면은, 올바른이라는 형용사 뒤에 대시 나왔잖아. 그치? 이거 해석하기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네. 가볼게. 너무 간단한 단순한 관점은, 그 follow의 너무 단순한 단점은 can produce, 생산할 수 있는데 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misunderstanding을요 여기까지 목적어 표시, 오해를 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올바라는 점에서 올바릅니다. 잠깐 스톱. 이거는 지금 형용사 뒤에 있어서 지금 얘는 이 형용사의 근거가 돼서 뭐뭐라는 점에서 정도로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헤이츠는 옳은데, 그 옳을 왜 뭐뭐라는 점에서 옳냐면, 너무 그 팔로우에 대한 간단한 그 관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갑니다. 자, 점에서 올바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더 볼게요. 현대의 삶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일반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현대에 들어서 일반적인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윈드업 ing는요 지금 그 니네들 이건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가끔 나오는데 엔드업 ing 알죠? 얘랑 비슷해요. 결국 뭐뭐로 끝나다, 결국 뭐뭐하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결국 being 되면서 끝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 됩니다. 결국 됩니다. end of ing예요. 둘 다 돼요. 보스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follower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리더가 될 수도 있고 follower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는 can become 될 수 있는데, 자 뭐가 됐으냐면 꽤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유동적이란 얘기는요, 얘가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비슷한 단어도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flexibility 정도가 되면 되는 거야. 플렉서블 정도로 볼까? 여기다 적을게요. 문맥적으로 지금 보면은 플렉서블 정도로 적으면 될 것 같아. 유연할 수 있습니다. 유동적이야.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추종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행동은 as 동그라미 칠게요. 뭐뭐로서가 되겠죠? follow로서의 우리의 행동은 change, 바꿉니다.
우리의 오브젝티브의 변화가, 오브젝티브가 여기에서는 목표라고 해석할게요. 우리의 목표가 바뀔 때, 이때는요, 때라고 하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이때 as는 접속사가 되는 거고, 시간할 때는 접속사가 되는 거고, 여기 앞에 있는 as는요, 전치사 as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추종자로서의 우리의 행동은 목표가 바뀔 때 바뀝니다. 만약에 내가 믿었어, 너의 판단을 믿었어, 음악에서의 너의 판단을 믿었다면, more than my own, 내 자신의 것보다도 이상으로 너 판단을 믿었다면, 그러면 나는 아마도 따를 겁니다. 너의 리드를 따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너의 리드는 콘서트, 그 콘서트는 we attend, 우리가 참석하는 그 콘서트는 비록 우리는 참석합니다 할까? 우리는 참석합니다. 우리가 참석하는 그 콘서트 이렇게 가야겠다. 됐죠? 목적어가 지금 없으니까요. 우리가 참석, 꾸며주는 표시를 왜 했지? 우리가 그 콘서트를 참여하는 그 콘서트를 네가 이끌, 뭐라 했을까? 우리가 참석하는 그 콘서트로 네가 이끄는 것을 나는 따를 겁니다. 됐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너가 아마도 공식적으로는 나의 뭐일지라도 서브 오리니까는 부하일지라도 인포지션 직책에서는 네가 나의 부하일지라도 네가 나보다 음악에서 더 좋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면 그러면은 나는 아마도 너의 뭐를 따를 거야? 너의 리드를 따를 겁니다. 어떤 콘서트래? 야야야야 미안하다. 어떤 콘서트 해갖고 지금 얘를 의문사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관계 부사가 아니라 이때는요 뭐뭐에 대해서 전치사로 가자. 어쩐지 좀 안 되더라. 어떤 콘서트를 우리가 들어 참석해야 할지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의주 동으로 보자. 어떤 콘서트를 우리가 참석할지 의주 동. 하지만 만약에 내가 M e스포트 전문가야, 오피싱, 낚시의 전문가라면 너는 아마도 따를 겁니다. 나의 리드를 따를 거야.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뭐에 대해서가 되겠지? 외워부터 가로열게요. 우리가 어디에서 낚시를 할지에 대한 나를 따를 겁니다. Regardless of 뭐뭐랑 상관없이 우리의 공식적인 위치에는 상관없이 아니면 그 사실에도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의 공식적인 위치 여기 1번 우리의 공식적인 위치랑 regardless of 뭐뭐랑 상관없이 그리고 그 사실에도 상관없이 어떤 사실? 내가 따랐어 너의 욕구 콘서트 yesterday 아 내가 어제 콘서트를 너의 리드를 따라서 갔다라는 그 사실하고도 관계없이 그리고 위치에 관계없이 우리가 어디서 낚시할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전문가에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하나 어떤 리드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 유연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던 건데 그냥 플루이드라고 썼지만 플렉스블이라고 써도 내가 볼 때 충분히 좋은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이해 됐지? 자, 단어만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 요거 잘 해석해야 돼. Where we PC, 어떤 콘서트를 우리가 참석할지 요 부분 이 두 개 의주동 간접 의문문으로 보면 될 것 같고 regardless of 뭐뭐랑 상관없이 뭐뭐랑 관계없이 같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요것도 조심하자. 오브젝티브 하면요 객관적인 뭐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목표란 표현이고 앞에 있는 as랑 뒤에 있는 as랑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그죠? 앞에 있는 거는 팔로우로서 그리고 우리의 그로서 이렇게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wind of ing는 아마 생소할 겁니다. end of ing는 많이 봤죠? 그쵸? wind of ing 하게 되면 결국 뭐뭐 하다 해서 end of ing랑 똑같은 친구입니다.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